하나님 아버지, 또 6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 달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한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된 한달또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삶 가운데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방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내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를 마치고 이제 진행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바로 전체적으로 신호를 통해서 소리의 신호를 소리의 약속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멈추고 모이고 이런 것들을 약속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을 펴서 나팔 두 개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해야 할 행동을 이렇게 신호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팔을 만들어서 소집하여서 진영을 출발하게 할때 오늘 본문 속에는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것은 이제 크게 불 때, 그리고 그냥 불 때,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길게 불 때에는 그냥 불 때를 타카라는 말을 썼고, 크게 불 때는 타카 테루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타카 테루아, 크게 불 때라는 표현 속에는 알람 혹은 어떤 그 신호를 집어넣었다, 시그널을 집어넣었다라고 했는데, 전통적으로 유대 전통에 의하면 길게 불 때라고 표현된 한글 성경은 바로 스타카토로 끊어서 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두 개를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되는데, 나팔을 두개불 때, 그리고 한개불 때, 이렇게 전혀 다르게. 그래서 두 개를 불 때는, 3절에 보면 두 개를 불 때는 그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크게 두 개, 길게 뿌 하면서 두 개를 같이 동시에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이도록 하는 신호가 되고, 하나만 불 때, 하나만 길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세 앞에 모이도록, 회막 앞에 모이도록 하는 신호 로서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5절, 6절에 있는 크게 불다라는 이렇게 한글로 표현되어 있지만 스타카토로 끊어서, 그러니까 뿌뿌뿌뿌 이런 식으로 끊어서 불 때는 동쪽 진영이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끊어서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떠날 때는 역시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요. 여기서도 크게라는 것도 역시 스타카토로
불게 하는 거죠. 그리고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요. 여기서 불 그냥 분다고 했지만은 길게 뿌 하면서 길게 하면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신호를 그 온 회중이 모이게. 그러니까 모일 때는 나팔 두 개를 길게 숨을 한 번에 들이마시고 크게 불 내쉬면서 끊지 않고 길게 불 때 온 회중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것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모으는 것들, 회중을 모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약속을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행진하는 것 혹은 회중들을 불러 모으는 것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전쟁을 나갈 때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그러니까 꼭 행진하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행진하거나 백성들을 모으거나 뿐만 아니라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지라도 나팔을 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그들이 먼저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갈 때 그 나팔의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는 마치 기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나팔 소리였죠. 그래서 나팔 소리를 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또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속에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전쟁 가운데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어떤 기도와 같은,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상기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바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그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군인들에게 있어서 사기가 충천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상기하는 역할을 하게 됐고, 또 그뿐만 아니라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이런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 화목제물을 드릴 때도 역시 나팔을 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 거죠. 나팔을 불 때. 그래서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왔을 때에도, 오늘 찬송가에 있었던 것처럼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우리 찬양에 있는 그 가사도 그렇고 또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인자께서 마지막 날에 선택한 자들을 큰 나팔 소리로 모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 나팔 소리가 이제 크게 울릴 텐데 그것이 역시 마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언약의 상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8장 9절에 마지막 때 나팔 소리가 나가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일 때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죽은 자들을 부활하시고 불러 모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한 자들을 그 큰 나팔 소리를 통해서 다시 모으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약속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하신 이 나팔 소리는 바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나팔 소리가 불을 크게 울릴 때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 나팔 소리가 또한 우리 귀에도 들리게 될 것이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 이미 땅 속에 묻어 있다면 우리가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부활된 몸으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이제 고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나팔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았고, 또한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역시 의미 있는 소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그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불러 모이게 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은혜로운, 그 소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소리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역시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소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